자, 우리 인천 수목회 남선교회 자랑 좀 잠깐 해주시죠. 자기 이름도 좀 알려주시고요. 남선교회 자랑이요? 누구시죠, 이름이? 네, 백승엽 집사입니다. 네. 네, 봉사 1부에서 봉사하고 있고요. 남선교회 봉사하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네. 네, 그래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남선교회 회장님은 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회장님이요? 아, 참으로 열심히 하시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남선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개인적으로요? 저기 그 남선교회 회장님과 네.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성영 집사. 아니 우리 집사. 백 집사님하고 얼굴이 누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아, 물론 제가 더 잘생겼죠. 역시 본심이 나오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자랑 좀. 네, 우리 연합남선교회는 지금 회원이 똘똘 뭉쳐가지고 열정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인천 맞죠? 네, 남선교회 회장님 자랑 좀 잠깐 하시나요? 이성영 회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하시고 또 그 명령에 모두가 다 순종해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지금 봉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회원 100명 채 인천 앞바다 반대말 아시는 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시죠? 너무 많이 아시는 분이 이걸 얻는 걸 네, 해야 네, 감사합니다. 사람요? 다 이런 거 준비된 거예요? 사람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사장님 대표 저기 믿음 충만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같은 자기 받은 직분에 열심히 해요. 네, 그 남성계 오셔서 우리 집사님이 변화받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죠? 남성계 일하면서 믿음이 더 충만해진 것 같아요. 믿음이. 네, 믿음이 충만해지고 우리 교회에 내가 또 할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할 일이라고 저는 네.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옥희 집사님이 그러시던데 뭐 어떤 아내를 위한 특별한 뭐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면? 저요?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아, 행동으로는 보여주셔야 되겠네. 네, 감사합니다. 총무님 사모님이신데 저랑 같이 구역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총무님 자랑 좀 남성계 자랑 좀 해주세요. 아, 남성계예요. 일단 무조건 멋있습니다. 다 열심히 일하시는 거지. 정말 다 멋있고요. 무조건 어디에서나 좋은 모습 보여주시는 지금 피부를 한번 제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 우리 집사님이 임경환 집사님이시죠. 네, 오늘 큰일 잘 감당하시고 계시는데 정말 멋지시다고 제가 또 전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시죠. 건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얼마 안 됐는데 또 열심히 앞으로 나와주세요. 청팀하고 백팀 지금 과일 남으시는 거 시간 많이 있으니까 일단 게임 우선 진행하고 이렇게 또 준비하는 걸로 할게요. 우리 서로 정팀 주장 정기업 부장님 어디 가셨죠? 다정하고 한 것. 정기철 부장님. 네, 그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김윤호. 백팀 준비. 김윤호 집사님. 사모님이 여자도, 어디 계세요? 아, 여성 집사님들. 아, 저쪽에 좀. 네. 해주세요. 아빠 자랑. 아빠. 아빠 어떤 점이 좋아? 아빠예요? 애기들도 나와주세요. 전부 다. 남성계에 와서 좋았어? 네? 남성계에 오니까 좋았어? 봉사하니까 좋았냐? 잘 모르겠어요. 네, 솔직한 우리 막내딸은 아빠 어떤 게 좋아? 그냥 다 좋아? 그렇지, 역시 솔직해. 우리 김윤호 집사님? 네. 네, 남성계 오신 다음에 뭐 변화된 게 있으신가요? 이은혜 권사님, 그거 드시고 이제 피고 한번 하실 거니까 빨리 나오세요. 그냥 봉사 자체가 좋은데요? 여기 사람 더워요. 네. 그냥 좋아요? 네. 애들한테 배울 점도 있고요. 자, 피고 한 번만 피고. 네, 감사합니다.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삼남 아니 세 자매 딸이 아, 예, 축하드립니다.